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대구중앙교육연수원. 중앙선관위는 확진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이곳을 포함해 전국 8개 생활치료센터 안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마련했습니다. 운영시간은 사전투표 기간인 10일과 11일 이틀 중 하루 5에서 8시간으로 투표소마다 다릅니다. 현재 전국에 있는 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력 900여 명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. 문제는 경증 환자나 감염 의심자로 분리된 자가격리자입니다. 8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3,400여 명입니다. 여기에 2주 자가격리 의무가 있는 해외 입국자가 현재처럼 매일 6천 명씩 더해진다고 가정했을 때 선거 당일엔 7만 5천여 명의 자가격리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. 정부는 자가격리를 일시 해제하고 별도로 정한 시간에 투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중앙선관위에서는 자가격리 중인 분들도 최대한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방역당국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. 선관위를 중심으로 방역당국과 관계부처는 사전투표기간 전에 자가격리자 투표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헬로TV 뉴스 권수경입니다.